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 이제부터 다육이 물주기는 어떻게 해줄까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예, 이웃님께서 댓글에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줄까요? 2주일에 한 번을 줄까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을이라고 해도 딱 날짜를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다육이가 말랑하면은 물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고 나서는 우리 이웃님 초보님께서 좀 알기 쉽게 좀 요약 정리를 해서 또 영상을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가을이 되었으니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기를 가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물주기가 달라지겠죠. 예, 다육이가 새뿌리를 받느냐 아니면은 건강한 상태로 지금 짱짱하게 굳히는 다육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물주기법이 다르겠죠. 예, 그래서 제 다육이를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서 물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예, 요렇게 매비나금은 지금 짱짱하게 굳히는 중이죠. 예, 요런 아이들은 우리 이웃님께서 지금 가을철 이 환경이 좋아지면은 다육이 뿌리도 활동도 왕성해지고 예 그런 관계로 여름보다 우리가 걱정을 덜 해도 되죠. 예, 꼭 때에 맞춰서 물주기를 안 하셔도 요 다육이가 혼자 조절을 잘할수 있는 예 그런 지금 가을의 환경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권하기로는 너무 물주기를 부지런하게 주시는 것보다 이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물주기를 조금 더디하셔서 아이들 입장도 짧아지게 그동안 여름에 아이들이 웃자라고 입장도 길어지고 예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 지금은 달구어서 예쁜 입장, 예쁜 예, 수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물주기를 조금 게으르게 예, 부지런하게 딱딱 맞춰 주지 마시고 고 아이가 짱짱하게 굳히는 아이라면은 이 입장이 조금 말랑거려도 이 조금 더 계시다가 예, 입장 말랑거림 지나서 몸체에까지 힘이 쭉 없을 때 예, 그때 물 주시면은 이 가을에 다육이 단풍도 예쁘게 들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 안 웃자라게, 예, 그렇게 잘 키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부지런하게 물을 딱딱 맞춰서 챙겨주시지 마시고, 조금 게으르게, 예, 조금 더디게, 아, 내가 저 아이 물 주는 거를 놓쳤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날짜를 늦추어서 주시면은, 아이들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물주기가 또 다른데 제가 한번 예를 드리자면은 이요 하리노사도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었죠. 예, 그리고 하리노사 또 저쪽에 비올라센스 예 분갈이 해주면서 뿌리를 손질을 많이 했잖아요. 예, 가을 분갈이라서. 예, 그런 아이들 위주로 첫 물주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육이 상태가 물 흡수가 조금, 덜, 좋을 거예요. 예, 저도 이 하리노사와 저쪽, 비올라센스, 예, 저런 아이들이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물 흡수가 조금, 안 좋아서 이덜 짱짱해지는 예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웃님께서 아 조금 물더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물을 급하게 주지 마시고 요런 아이일수록 지금 새뿌리를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가을에 분갈이해서 조금 물 흡수력이 떨어져서 덜 짱짱하다 예 그런 싶은 경우에는 이 물주기를 좀더 늦추셔서
예, 요 아이가 가을에 물을 조금 늦게 주었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새 뿌리가 더 많이 났을 때, 예, 그때 물을 한번 챙겨 주시면은 예, 더 건강한 물주기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아이 하리노사 그리고 또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 뮤엘렐리 자이언트 킹, 예, 요런 아이들 위주로 관찰을 잘 하셔서, 조금 덜, 짱짱하더라도, 예, 그런 아이들은 새 뿌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 물주기를 조금 말랑거려도 그 시기보다 조금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더 늦춰서 물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올라 센스 요 아이도 뿌리 손질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예, 물을 주었더니 예전처럼 그렇게 빳빳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물을 또 너무 일찍 챙겨주시면은 아직까지 새 뿌리가 나오기 전인데 또 물주기를 너무 일찍 하시면은 안 좋을 수가 있죠. 예, 요렇게 분갈이 할 때, 이 뿌리 손질을 많이 한 아이들 입장이 말랑거릴 때는 조금 더한 10일 내지 15일 더 늦추어서 예, 그렇게 물을 주셔도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예, 가을에는 환경이 좋아서 예,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적당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절대 탈이 잘안 나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물주기법을 생각하셔서 예, 물을 주시면 될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또 요쪽 예, 옥연 요 아이도 예, 새뿌리 받고 있죠. 예, 여름에 탈이 났던 아이 새뿌리 받으니까, 1차 물주기는 제가 했었죠. 예, 그 후에는 조금, 예, 더 오래 조금 있다가 물주기 하시면은, 예, 아주, 이 건강한 물주기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옥연 요 아이도 물을 늦게 주고, 그리고 또 백미인 요 아이는 탈이 나지 않은 예 그런 분갈이죠. 예 그런 분갈이일 때에는 아이를 조금 키우고자 하시고 싶을 때에는 딱딱 맞춰서 물을 주지만은 요 아이는 이 지금 웃자라면은 더안 예쁘죠. 예 요런 아이들은 웃자라면은 안안 예쁠 것 같다는 요런 아이들은 아주 아랫 입장을 더 쪼글거리게 했다가 예 물을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버날레스도 지금 많이 웃자라서 예저 적심했는 아이 자고 나오고 있죠. 예 요런 아이일수록 더 바짝 꾸겨서 물을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요렇게 빅터레이터 예 중간 입장이 요렇게 이상 있는 아이들도 예 물을 더 이따가 챙겨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물을 딱딱 맞추어서 그렇게 줄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은 이 어린 아이, 예, 어린 아이들 분갈이 했죠. 예, 분갈이 한 이꼬지, 요 스시, 요런 아이들이나, 예, 어린 아가들은 지금 뿌리가 아가아가이기 때문에, 딱딱 물을 맞춰서 주어야 요 아이가, 예, 성장을 제대로 하고, 예,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가을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많고, 햇빛이 들기 때문에, 요런 어린 아이들 위주로는, 물을, 날짜에 맞춰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라노비아도, 예, 입장을 만져보시고, 요런 아이들은 이제 잠을 깨야 되는 아이들이죠. 예, 입장을 만져보셔서 많이 힘이 없다 싶으실 때, 물을 주시면은, 요렇게 잠을 깨는 모습이 보이죠. 예, 요 아이가 입장이 많이 힘이 없고 말랑거려서 물을 주었더니 얘 입장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예, 그리고 또 홍민 요 아이는 또 웃자라는 아이죠. 예, 웃자라는 아이라서 아래쪽에 지금 입장이 많이 쪼글거리죠. 예, 그런데 요 아이 입장이 아랫 입장이 쪼글거린다고 물을 주면은 속 입장이 더 웃자란답니다. 예, 웃자라는 아이, 미인 종류 요런 아이들은 아랫 입장 저렇게 쪼글거려도 더 쪼글거려서 가능하면은 저 아랫 입장이 더 쪼글거려서 하엽이 질 때까지 속 입장이 조금 덜 말랑거리면은 그때까지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 베란다 다육이를 웃자라지 않게 짱짱하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물을 또 맞춰서 챙겨줘야 하는 아이는 예, 여름에 요 창이 예, 아래쪽이 조금 안 좋아서 분갈이 새로 해준 아이들이죠. 예, 요런 아이들은 이
입장이 말랑하면은 이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아이들은 또 물을 챙겨 주는 게 좋겠죠. 예, 그런데 요 아이는 지금 입장이 아직까지 짱짱하기 때문에 아직 안 주셔도 되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아이면서 입장이 말랑거릴 때, 예, 그때는 물을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분갈이 한지 오래되었고, 조금 상태가 좋은 아이들 입장이 말랑거릴 때에는 조금 더한 10일 내지 15일 있다가 물을 챙겨 주시면은 아이들 물도 예쁘게 들고 예더 짱짱하게 되죠. 예, 라울도 물 아껴 주면은 지금 살짝 예 꼭지 좀 물들려고 하죠. 예, 요런 아이들 가을에 예쁜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예 물주기를 더디게 예 조금 말랑거려도 좀 더디게 물을 주어도 아이들 가을에 절대 탈이 안 나죠. 예, 그리고 또 살구미임금 요 아이도 지금 예, 물 먹고 통통해졌네요. 예, 마리드 예, 요 아이도 우짜라는 아이라서 속입장만 괜찮으면은 이렇게 쳐다보시고 요 아이가 물준지 20일이 지나서도 지금 속입장이 괜찮으면은 물을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일주일 있다 물 줄까요? 2주일 있다 물 줄까요? 예, 요렇게 15일이 지나도 물을 안 주어도 되는 경우는 안 주셔야 베란다 다육이가 물도 들고 예, 또 짱짱하게 예, 그렇게 키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다육이를 보시고 성장시키고 싶다 싶은 그런 아이들은 물을 좀 챙겨주시고 챙겨주셔도 돼요. 예, 챙겨주시면 아무래도 그 아이가 성장이 빠르겠죠. 예, 지금은 가을이라서 물을 챙겨주셔도 이 가습이나 예 그렇게 무르는 증상은 없어요. 다만 물을 자주 챙겨주면은 짱짱하게 물은 들겠죠. 예, 그 대신 성장이 되니까 몸체를 키우는 거는 되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셔서 예 그렇게 물 주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말랑해지고도 몸체에 그래도 힘이 있으면은 물을 주시면은 그때는 아이들 짱짱하게 몸 키우거든요. 예, 내가 그 아이를 짱짱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실 때에는 이 입장이 요 아이처럼 예, 요렇게 지금 많이 말랑말랑하죠. 요렇게 말랑말랑해도 속입장은 지금 힘이 꼿꼿하게 있거든요. 예, 요럴 경우에는 물을 한 달이 지나서도 물을 안 챙겨주어야 요 아이가 입장이 하늘로 보면서 예, 짱짱하게 자라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한달 있다 물 줄까요? 아니면 일주일 있다 물 줄까요? 예, 그렇게 날짜를 체크하지 마시고 아이들 상태를 보면서 말랑하면은 아, 요 아이를 짱짱하게 키우고 싶을 때는 말랑하고 나서 한10 내지 15일이 있다가 또 물을 챙겨주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 키우는 방법이 예, 물을 예, 가을에 좀 더디 주시면은 예,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름처럼 또 단수하는 게 없죠. 예, 가을부터 겨울 아주 예,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이 되어야 단수가 들어가니까 그전까지는 아이들 항상 물 주는 지금 이 시기가 많이 남아 있죠. 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가을이라고 물 주기를 자주 하시면은 아이들 예쁘게 절대 키우지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이들 상태 보시고 예,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화이트 그린이 요 아이는 자꾸 갈수록 입장이 커지죠. 예, 요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또 물을 주기를 자주 하시면은 요 아이 목대 줄기가 또 가늘어지겠죠. 예, 요렇게 성장이 보이는 아이들일지라도 짱짱하게 키워야 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물을 항상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발레리나 요 아이 예, 물을 챙겨 주었는데 요 아이는 속입장까지 말랑거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베란다 다육이 물도 들고 짱짱하게 키우시려면은 이 아랫입장
이 말랑거려도 속입장까지 말랑거릴 때까지 예, 지금은 가을이라서 예,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잘 견딜 수가 있죠. 환경이 좋아서. 예, 그래서 요런 시트리나 요 아이도 분갈이 하고 천물 주기 하고 지금 더 입장이 더 짱짱해졌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지금 한참 있어도 물을 주어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 또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주 아랫 입장까지 말랑거리고 쪼글거리게 놔두어도 아이들이 더 예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날씨 체크를 해보시면은 내일 또비 소식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좀 쪼글거리는 아이들이 보이더라도 이 뿌리가 지금 활동이 왕성한, 예, 뿌리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서 내일 비가 오면은 또요 아이들이 공중습도를 아주 잘 빨아당겨서 쪼글거리는 아이들이 또 짱짱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를 잘 하셔서, 물 주기를, 잘 하시면은 이 아노짤하게 또 짱짱하게, 예, 그렇게 키울 수가 있겠죠. 예, 요런 나나오쿠미니 요런 아이들은 지금 아주 한달 동안 요렇게 놔둬도 괜찮지 싶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 입장이 하늘을 보면서 예 퍼지지 않게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기를 가을이 되었다고 벌써 댓글 주시는 분께서 이제 자주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이 계실 것 같아요. 초보자님께서는.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쁘게 키우시려면은 이 물을 아끼시고 예또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바람도 많이 통하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베란다에서도 단풍이 들게 예, 짱짱하게 예, 그렇게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이웃님께서 또 댓글에 또 글을 주셨길래 또 우리 초보자님께서는 또 궁금하신 게또 많지 싶어서 제가 가을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